막힘없는 조망에 채광까지 너무 좋고요. 무려 1억대 거실입니다. 채광 좋은 넓은 안방 1억대인데 안방 욕실까지 넓어요. 폭넓은 복도식 구조에 2번 방 넓고요. 3번 방까지 이렇게 넓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의 신축 빌라입니다.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조암 시내가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 버스 타고 가셔도 금방입니다. 조암 IC도 가깝고 송산, 마도, 향남, 평택 방면으로 진출입이 수월한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화성 지역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4개동 대단지 신축 빌라인데요. 무려 1억대의 화성 최저가 현장이에요.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화성 우정읍에 1억대 3룸 타입 보여드릴게요. 실내 현관이고요. 바닥 타일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이쪽으로 신발장이 있는데, 자, 한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냥 문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넓은 신발 수납 공간 되겠고요. 이쪽 벽에 일괄 소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1억대인데 괜찮죠? 자, 들어오시면은 중문이 없는데, 자, 이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입주하시기 전에 설치를 해 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들어올게요. 들어오시면은 이제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2번 방, 3번 방, 메인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2번 방부터. 자, 2번 방이고요. 스카이 블루톤의 실크 벽지예요.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이쪽은 2m 70. 자, 이쪽은 2m 80 넘습니다. 충분히 어린 자녀는 물론 성인분들이 쓰셔도 괜찮은 그런 공간이고요. 창문도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2번 방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면 맞은편으로 메인 욕실이에요. 1억대 3룸 메인 욕실입니다.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 샤워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도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 여기가 이제 3번 방. 3번 방도 괜찮은데, 자, 화이트 톤이고요. 꼭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 40. 자, 이쪽은 2m 50 나옵니다. 괜찮은 사이즈고요. 어린 자녀 아니면 드레스룸도 괜찮고요. 자,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자, 다용도실이 넓게 나왔어요. 이쪽으로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밑에 수도 나와 있습니다. 세탁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자, 창문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다용도실입니다. 자, 2번 방 오셨고요. 이제 주방이에요. 자,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하고 거실과 일체형 구조예요. 자, 일자 구조의 주방이고요. 가스 3구, 메리푸드,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식기 건조도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죠. 자, 그리고 세탁기 자리는 이쪽이에요. 냉장고 자리요? 아, 맞네. 네, 세탁기로 가 있나? 네. 세탁기 두면 안 되지. 네, 수도가 없으니까. 네.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에요. 밑에 코드 나와 있고요. 양문형 딱 들어갈 자리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 이쪽 공간 이제 식탁 자리로 쓰시면 돼요. 위에 조명이 이렇게 또 따로 들어가 있고요. 4인용 식탁 두시면은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 되겠고요. 이렇게 1억대인데도 주방 공간 괜찮죠? 자, 이제 안방 볼까요? 여기가 안방이에요. 자, 안방, 오. 자,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폭을 재보면, 자, 이쪽이 3m 40 나오고요. 이쪽은 3m 20 나옵니다. 넓은 안방 되겠고요. 자, 붙박이장이나 대형 침대, 뭐 화장대까지 배치를 하셔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창문도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자, 채광 이렇게 좋고요. 앞에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1억대인데 무려 안방 욕실도 있어요. 안방 욕실도 작지가 않고요. 양변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 샤워기까지 역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샤워하실 때 불편할 거 없는 여유 있는 그런 안방 욕실 되겠습니다. 이제는 거실이에요. 자, 거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폭을 한번 바로 재볼게요. 자, 거실 폭 3m 30 나오네요. 자, 1억대 치고 괜찮은 거실 폭이에요. 이쪽이 이제 소파 자리고요. 4인용 소파를 놓으시면은 딱 괜찮은 그런 공간이고, 반대편 아트월인데 아트월 역시 대형 TV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100인치도 가능해요. 위에 보시면 이제 메인 조명 그리고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거실 창은 예림 샤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채광 좋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안방과 마찬가지로 막힘이 없는 조망까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모든 공간 다 보셨어요.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1억대 3룸 타입 현장인데요. 자, 여기서 조암 읍내가 가까워요. 차량을 이용하시면 3분, 5분 거리 되고요. 버스를 이용하시면 뭐 10분 안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1억대인데 이 정도 퀄리티 너무 좋은 3룸 현장입니다. 자, 이 밖에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큐!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봉주였습니다. 봉주! 봉줄!